에오, 뽀장대세 한국마 힙합. 얘는 내 친구 힙합 청년. 난 무시할수록 무시무시해. 닥쳐. 이건 힙합 청년이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이야기다. 드디어 나왔다. 힙합 청년의 세레나데. 오랜만에 사회라 막 들뜨고 설렜음. 음악 작업도 하고 즐겁게 놀아야지. 그렇게 사회 감성에 젖어들 때쯤 한 여인이 지하철에 탔다. 그렇다. 힙합 청년은 그녀에게 반한 것이다. 이럴 수가. 번호 따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삘이 왔음. 그는 서둘러 작사 노트를 꺼내 자신의 마음을 담기 시작했다. 충성, 저는 이번 9월에 전역하는 김힙합입니다. 실례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요. 머릿결이 정말 좋으십니다. 옷 입는 센스도 좋으시고. 죄송하지만 정말 반해버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답을 써서 돌려주시겠습니까? 저기요, 이걸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뭐... 하, 오늘 하루도 잣같았다. 오늘 PX 가서 냉동 먹고 싶었는데 다 팔려서 못 먹었다. 다 팔려서 못 드셨구나. 오늘 돈가스 먹는데 박상병이 뺏어 먹었다 이 개악기. 이걸 왜 나한테? 혹시 대신 신고해달라고 하는 건가? 어? 왜 쪼개지? 저, 잘 봤어요. 예, 아, 예. 그렇다. 그의 작사 노트 뒤에는 선임의 눈을 피해 써놓은 욕들이 있었던 것이다. 저도 그게... 그럼 힘내세요. 그럼 이만. 그렇게 힘내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